네, SNS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이런 사진들이 우리의 건강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오늘 세계의 교육에서 확인해 보시죠. SNS에 올라오는 많은 음식 사진들이 사람들의 비만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최근의 유행이 영국인들의 식욕 자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수년간 사람들은 거의 강박적으로 음식 사진을 찍어왔고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해왔다며 이렇게 노출된 음식 사진들은 과도한 음식 섭취를 부르고 또 식욕을 억제하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신 중에 극히 소량의 술을 마시는 일, 과연 괜찮은 걸까요? 미국 소아과 학회가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새 권고를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신생아들의 선천적 결함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임신 중 음주를 꼽았는데요. 이 임신 중 음주가 아이의 평생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뇌와 심장 등 신체뿐 아니라 수학과 언어 발달 등 특정 학습 영역 등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캐리 경영대학원이 내년 9월 학기 MBA 신입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등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미국에서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돈이 없어서 MBA 과정을 밟지 못하거나 취업보다는 순수하게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않는 대신에 이들이 나중에 후배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멘토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교육이었습니다.